네. 자, 화천 시민 여러분. 네. 그리고 혹시 같이 계실 가평 국민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영혜인 상임선대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영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살기 너무 어렵다. 이번에 반드시 꼭 승리해야 한다. 라는 국민들의 명령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다 열거하면 우리 여기서 오늘 밤새도 모자라겠죠? 네! 민생, 물가 엉망인데 관리할 계획도 없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세상병 사망사건 발생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특별법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 문제에 이종섭 장관 해외로 도주시켜서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망신시키게 하는 이런 정권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랑 싸우려면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경제, 사회, 언론, 검찰 모든 영역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부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후보들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내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김행 장관 후보자 도망가게 만들고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우려면 비례에서는 누가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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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나 정말 혹시나 국민의 미래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야권이 많은 의석을 얻어도 국민의힘은 그 꼼수 잘 쓰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았다고 우길 것입니다. 왜냐? 국민의 미래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득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번 총선 승리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의 완성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압도적 승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포천에서 정말 이 정권 심판의 뜨거운 열기를 대표님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말 신발 밑창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1번. 여기 몇 번? 3번입니다. 이재명 잘한다. 3번. 여기 저 3번. 알았어. 마이크 쓰지 마세요. 누구야? 마이크 쓰지 마세요. 네. 사승단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서승원입니다. 물방 아시죠? 제가 더불어 민주연합의 24번입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닌 게 제 앞에 23번까지 제가 봤더니 다 훌륭해요. 다 훌륭해요. 여러분들 믿고 지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 시간 빵집을 하나 만들려고 저쪽으로 해서 1억 원을 모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빵 굽는 기계를 못 사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일단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진교훈 강서구청장 선거 때 세표가 부족하다는 대표님 말씀을 듣고 세표는 제가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춤을 열심히 췄거든요. 보신 거 많죠? 그거 주고 나서 온갖 사례 협박을 다 받아서 앞으로 춤을 안 추려 했는데 오늘은 포천 시민 여러분 만나서 간단하게 줄게요. 음악은 없으니까 다 같이 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몰빵! 몰빵! 야, 몰빵!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바꾸고자 우리가 빨라요. 화이팅. 네. 먼저 자 우리 가평 포천을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도구로서 국민 승리의 천병이들 박영구 후보 소개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러분들 앉으세요. 오늘 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신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분당 이후에 민주당이 보천 가평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천 시민과 가평 군민이 우리 민주당의 최고의 보루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이재명 당 대표님과 용혜인 의원님과 우리 이번에 4월 10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힘차게 함성을 지르겠습니다. 저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뭉치면 죽는다. 혼자 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다 같이 박수 힘차게. 자, 포천 시민 여러분. 네! 가평 국민 여러분. 네! 이번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하는 날이죠? 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모습이나 종을 고용해도 엄하게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못하면 벌을 줘야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판을 치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도 야단을 치지 않거나 주인을 배반하고 도둑질을 해도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아 이래도 되나 보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인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이 부여한 권력과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은 없고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싫었겠어요. 경제 네. 완전히 망쳤죠? 네. 우리 민생 완전히 파탄났죠? 네.
평화는 어떻습니까? 전쟁 위기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유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어요. 세계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독재화가 진행된다고 공식 발표할 만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정말로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왔던 이 나라 민주주의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데 단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인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인을 배반하거나 주인을 탄압하거나 심지어 주인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4월 10일이 회초리를 드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심판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죠?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되어 있죠? 4월 10일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날, 대결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국민과 국민을 배신하는, 국민을 업신 여기는 국민의 힘과의 대결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승리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뚜렷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훌륭한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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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준비된, 그리고 역량 뛰어난, 맞아요. 그리고 지금 포천시장으로서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박용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수로서 여러분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진짜 대파 얼마 하나 한번 사봤어요. 한번 줘보세요. 3,900원. 저는 한 1,000원 주면 살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가서 살 때는 875원이라니까, 혹시 야당 대표가 가면 한 900원 정도에는 팔지 않을까 했더니 3,900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물가가 얼마냐, 정말 875원이냐 아니면 8,750원이냐 이것도 중요하다. 정말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파 한 단 감자 한 개 때문에 고통받는가 정말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못해요. 저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파 한 단 875원 하면은 농민이 살겠어요? 저거 875원에 전액 875원 받고 농민이 공급했다고 칩시다. 농민은 뭐 먹고 살아요? 이게 세상 물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875원이다 합리적인 가격이다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소위 시차를 갔더니 파 한 단에 875원 하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랬을 것 같아요. 사과 한 개에 10,000원 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 알바하면 사과 한 개를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한 시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시간 알바해가지고 사과 한 개도 못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여러분? 물가를 관리하는 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일자리를 만드는 거,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업 수출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권력 맡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거 하는데 비용 쓰라고 세금 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세금과 권력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고속도로 위치 바꿔가지고 땅 투기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아유, 말도 안 돼. 최상병 사건, 은폐 조작 사건의 핵심 혐의자, 피의자를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해외로 대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세금,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살림을 해달라고 일을 맡겼더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사복을 채우고 있어요.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권력을 맡을 자격이 없구나. 자칫 잘못하면 이 권력을 박탈당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바로 이번 4월 10일 선거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우리 확실하게 심판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결코 이 나라의 국민의 살림을 맡을 자격이 없다.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년 동안 살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경제, 안보, 외교, 민주주의, 민생 뭐 할 것 없이 다 망가뜨렸는데 이래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도 다시 국회의원을 할 수 있구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뭘 하겠어요? 계속하는 건 당연하고 더 심하게 할 것 아닙니까? 네! 이번에는 멈춰 세워야죠. 네! 박용국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경고장을 보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원래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혹시 준비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고 저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 씨 건강하세요. 뭐 없죠? 마이크 건강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하나로 마트 가셔가지고 대파 가격도 보고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민주당이 물가 상승률 2%로 이내로 유지하는 게 이제 당의 공약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기자회견을 지난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마트에서 물가를 봤는데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물가나 또는 수출 환경이나 생산 원가나 이게 그냥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일단 수출이 안 됩니다. 수입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적자가 전 세계 200위 규모로 우리가 떨어졌다고 해요. 세계 4위 흑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년 몇 개월 만에 적자 국가 200등을 넘어서서 북한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난 나라가 됐어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생산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농가에서 생산을 하면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일단 공급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공요금을 억제해줘야죠. 그러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에서 부담을 하니까 부담이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그 낸 세금으로 엉뚱한 데 안 쓰고 아껴서 정말로 민생 물가 관리하는데 생산 원가 낮추는 데 쓰면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부자 감세 왜 해준 겁니까? 수십조 원의 부자들 감세해 줬잖아요. 그거 감세해 주지 말고 공공요금 억제하고
서민들 지원해 주시면 물가 통제 되겠죠.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회사 관계자들 불러다가 뭐 가격 맞춰 안 하면 혼난다 너 세무조사한다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잠시는 효과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또 튀어오르거든요.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올려야죠. 똑같이 파한단 생산하는데 1,000원이 2,000원이 든다 이러면 1,800원으로 생산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생산 기술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게 R&D 예산입니다. 옛날에 쌀 한 가마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었잖아요. 기술 개발해가지고 기계로 생산하니까 생산 원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쌀값이 낮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요소에 이 물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까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골라가지고 너 소득 없지, 너 재산 없지, 그러니까 한 달에 1인당 54만원 지원합니다. 선정이 되잖아요. 일하면 어떻게 돼요? 탈락하죠.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을 다 지급한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 50만원 도로 받아요. 똑같죠, 재정은? 똑같은데 나 지원받는다 일 안 할 이유가 없죠?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정책 중에 하나예요. 몰라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천이 바로 옆에 있죠? 네. 청산면이라고 있죠, 거기. 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여기가 인구가 계속 너무 빨리 줄어드니까 시골이라서, 네. 농촌이라서 줄어드니까 지금 하고 있죠? 1인당 15만원씩 연천, 평청산, 면민에게는 돈이 많든 적든 식구가 많든 적든 아이든 어린이든 가리지 않고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산면 인구 늘어나고 있죠. 제가 보고받을 때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청산면은 이사가세요. 청산면으로 가면 4명이 가족이 예를 들면 2명 또 4명이면 월 30만원 60만원을 받습니다. 지역화폐도 지급을 해요. 그 동네에서만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거기 미용실, 이발관 이런 것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가게가 생긴대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동네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럼 그 동네가 살겠죠. 그러면 그 동네에 가면 노는 땅 엄청나게 많죠. 그런 사람들한테 생산을 하게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물가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모든 요소가 이렇습니다.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한다. 성장률을 3% 선까지 끌어올리겠다. 우리가 세계 4대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 5,000포인트 주가 시대 만들겠다. 일본은 출생률 1을 회복하겠다. 우리가 1, 2, 3, 4, 5 공약 얘기하잖아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원래 물가는 이 GDP 성장률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장률이 1.몇%인데 물가가 왜 이리 높습니까? 비정상 아닙니까? 이 비정상을 방치하는 게 무능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생산성이 1%가 늘면 물가가 1% 올라야 정상이죠. 네. 이게 뭔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방법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맞아요. 또는 의지 있는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관심 없이 권력을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천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자 도지사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도지사의 한 시간은 1,400만 시간의 가치가 자 성남시장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성남시장의 한 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무슨 특수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무슨 엄청난 특허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남이 바뀌고 경기도가 바뀌었다고 저를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셨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어려운 일 하라고 권력 주고, 맞아요. 어려운 일 하라고 세금 낸 겁니다. 네, 또 혹시 마이크 쓸까요? 마이크 저 그동안 신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50만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혹시 기본소득을 좀 전격적으로 좀 내세우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사회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디 혹시 흥행하신 건 아니죠? 네, 예측을 하신 거예요? 전빈이 말씀드리기가 바람이 빠져서 좀 그러긴 한데 제가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구성원, 국가 구성원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하자 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고 죽지는 않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을 우리가 만족해야 되냐. 정말 죽을 사람만 안 죽게 해야 하는 것밖에 우리가 못하느냐. 저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 정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일정선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어서 그런데 결국 우리 사회는 결국 그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일해서 노동소득을 얻어서 살아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이건 뭘 전제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원하면 일할 수 있다는 대전제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활을 살아왔어요. 일하고자 하면 일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인간이 일하면 생산해내고 그만큼 필요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옵니다. 제가 이천에 하이닉스를 갔더니 약 30조 원을 들여서 지은 공장에 직접 일하는 사람은 60몇 명인가 밖에 안 했거든요. 뭔 얘기냐면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게 더 심화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은 두 가지의 노동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 이상의 고도의 노동. 중간을 건너뛰어서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그거보다는 더 싼 노동. 기계를 써서 하기에는 그냥 기계가 더 비싸서 사람 노동력이 더 싼 거. 그래서 노동이 양극화된다고 합니다. 중간 부분 대부분은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을 담당합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인간 노동으로 생산하던 시대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대부분의 생산 필요한 것을 기계와 기술이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자리는 로봇을 쓰면 비싸서 로봇 쓰는 것보다는 더 싸게 쓸 수 있는 노동 역량. 그야말로 하급 노동.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로봇을 관리하거나 로봇을 개선하거나 이런 아주 고차원 노동. 이 노동밖에 없다. 대다수 사람들이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일하지만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생산해낼 수 있는 조금 유식한 말을 하자면 한 개의 생산비가 제로인 시대가 온다. 즉 한 개 더 생산하는데 돈이 더 안 들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미 일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추가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안 들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추가 생산을 늘어가면 비용이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생산의 끝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생산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되는 시대예요.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인간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 과학기술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온 모두의 공공자산이잖아요. 거기서 생물이라는 것들은 최소한 일부는 기본적인 건 같이 나눠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최저한 소득을 보장하고도 얼마든지 이 사회를 유지하고 경제활동할 만큼 우리 사회가 충분히 발전했고 역량이 있다. 그래서 곧 그 시대를 올 텐데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 핵심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할까요? 없으면? 네. 아니요. 또 언론을 불러 한번 주니까. 그래, 말 먼저 먼저. 네. 마이크 여기 오른쪽 계시죠. 네, 어제 서울 수호의 날이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해 수호의 날에 북한 얘기 없이 일본 얘기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그분 얘기는 뭐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해 날 우리도 입장을 다 냈습니다. 또 본 이걸 기자분께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뉴스 최철도 기자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경기도 특별자치도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나가는 불편하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저기 우리 손님들 같이 할게요.